네, 시사본부를 단골로 애청해 주시는 분은 요 시그널이 나오면 아, 그분이 오셨구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촉입니다. 촉. 자,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정치평론계 1타 강사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슈가 뭐 너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에 한번 모셨으니까 한 달 만인데 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잘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있는데 예. 뭐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세상이 예. 평화롭게. 한 달 동안요. 네. 요약해서 말하면 네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야권 입장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었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뭐 1% 2% 빠진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빠졌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오차 범위 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착화돼 있다 이런 건데. 네네. 근데 거꾸로 보면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좀 지지율 올라야 되는 부분인데 고착화돼 있으면은 문제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대로면은 떨어져 있는 면으로 아, 그렇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네. 자, 지난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자, 보통은 통상 우리가 순방은 호재다. 다녀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여론이 조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정도 고착화된 정도고 그 전주를 보면은 이태원 참사 직격탄을 아. 맞았는데 어 이거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근데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오히려 뭐 조금 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예. 이번 주는 순방 가고 하니까 그럼 오르겠지 했는데 안 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섞여 가지고 고착화돼 있다. 그런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좁혀서 보면은 순방 기간에는 결국 또 언론하고의 충돌 네, 네. 그 문제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오늘 아침도 보면은 자 어제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네, 네. 뭐 MBS라고 아, 하는데 미스터 에브리씽 이러던데요. 네, 무하마드 빈살만을 해서 이제 뭐 영미권에서 MBS라고 예, 줄여서 약자로. 이야기해요. MBS가 화제가 돼야 되는데 MBC가 화제가 돼버리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또, 네. 네. MBS가 화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MBC가 화제가 됐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네. 번째로는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다로 예. 가름을 하고 두 번째 좀 실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순방 갔을 때라든지 이 부분이면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걸 좀 뒤로 돌려놓고 네네네. 조금 이렇게 덮어놓고 예예. 순방에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하는 게 네. 사실은 뭐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이런 전략이에요. 네. 기술이죠.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이렇게 확 드러내버리니까 예예예. 그럼 이게 좋은 게 가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예. 되는데 글쎄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강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나 보죠.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세 번째 순방인데 순방 내용은 그 이전에 비판받았던 것에 비하면 아, 공식적인 정상회담 네. 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네.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건 좀 문제 아니냐라고 네네네.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뭐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부터의 이제 기조라든지 네. 지금 국정 기조나 이런 걸 볼 때 그 기조를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 그럼 그 기조 내에서 구현을 잘했냐라고 네네네. 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뭐 평가가 나쁘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도 이 언론과의 지금 대척 문제로 오히려 점수를 못 얻고 있다. 득점하지 네.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뭐 고착화 아까 이렇게 표현하신 걸 받고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 이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좋은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는 네. 같이 동반 하락한 대통령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하고 조금 일체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일체화되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체화돼도 같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그렇죠. 내려갈 때 일체화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내려갈 때 조금 차라리 디커플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따로 한쪽은 안 좋더라도 한쪽은 좀 버텨주고 네네네. 뭐 그게 좋은데 지금 일체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각 정당의 이야기로 좀 각계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2시에 이 민주당 쪽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 딱 시작될 텐데. 자,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의 칼날이 과연 닿을 수 있을까?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뭐 제가 일단 뭐 검판사가 아니니까 아주 구체적인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난 대선 기간 때부터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민주당 경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장동이 뭐 그전부터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는 아 이거 결국은 이재명 뭐 몸통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대장동이 아, 역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윤석열 몸통 그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자백도 하고 네네. 내가 돈을 받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됐다든지 혹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유동규 씨는 그거보단 가깝고 근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보다는 한 발 뒤에 있고 네. 말하자면 방어벽인 건데 예. 유동규라는 방어벽은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 방화벽은 정진상인데 네. 이 방화벽 뒤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검찰은 이 정진상이라는 방화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네.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진상이라는 벽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속. 신문이 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게 우리가 1심, 2심, 3심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건 뭐 이제 뭐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된 뭐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 구속도 안 되는 거면 이게 뭐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 되겠어? 되겠는가? 뭐 그렇게 또 가는 거고 네. 물론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범죄 소명은 되는데 네. 소명도 했으니까 또 도망갈 우려가 없으니까 네. 뭐 구속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뭐 별도의 케이스인 거고 별도의 예. 케이스다.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여론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적 절차는 유죄냐 무죄냐는 3심은 몇 년 후에나 나오니까 그때 무죄가 되거나 유죄가 되거나 개인의 인생엔 중요한 문제지만 정치적인 뭐 파장은 다 흘러간 다음이죠. 자,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지난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다는 소식도 이제 들어왔는데요. 정진상 실장과 사선 노웅래 의원. 지금 당 차원의 대응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되게 참 특이하기도 네. 하고 이게 이중적인 건데 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정진상 실장 말씀드린 것은 격벽, 방화벽의 네. 성격이기 때문에 대표를 민주당 지키려면 또 이 벽을 이 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어디로까지 확장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의 문제로 예. 민주당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격적 차이는 있고 근데 외형적 차이를 보면은 노웅래 의원은 이 당의 중진 의원이고.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렇죠? 정치했던 이제 네. 양대 정치 명문가예요. 네. 본인 사선 의원이고 이런 사람은 본체 많지 않고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뭐 네.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우리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네네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렇게 일개 당직자를 지키기 위해서 당이 총력을 총력전을 벌인 적이 있었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게 당직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는 상징성과 고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게 이제 정진상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민주당 명분. 내 이제 주류 그룹의 이제 네네. 명분인 것인데 또 이제 비주류 그룹에서는 근데 이 일이 무슨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일도 아닌 거고 네네. 성남시장 시절 네. 뭐 그런 일인데 그걸 왜 당이 지켜주냐 이런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뭐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내일 새벽쯤에 그렇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발부가 되면
그 부정적인 여론들은 훨씬 더 높아 당내에서지겠죠. 높아지겠다. 근데 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쪽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은 더 급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 효과가 있어요. 자, 어제 보도를 보면요, 자택에서 노문혜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 원이 확인됐다. 한 3억 원 내외라고 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이정근발 친문 게이트다. 민주당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아까 정진상 실장과는 다른 결의 또 문제란 말이에요. 아, 어떻게 될까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게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구에서 출마를 몇 번 했고 원외 위원장인데 그래도 당 사무부총장까지 한 거면은 원외 위원장 중에서는 말하자면 이게 급이 높다. 이렇게 가죠.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게 이정근이란 분이 누구 청탁을 듣고 뭐 했을 때 이분은 자기 힘으로는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한테 청탁을 했건 아니면 돈 받은 사람한테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건 간에 이름만 팔았건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인 거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분이 그냥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면 아, 이 사람 혼자가 나쁜 사람이 돈 받고 나쁜 짓을 했다로 끝날 수가 있는데 받아서 뭐 어디다가 전달하고 청탁을 대신하는 식이 됐다면 그게 큰 거고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한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을 한 게 태양광 탈원전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압박하고 검찰 제재할 거다라는 거는 조금 이 양면성이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올 거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면이 있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나 빼고 이게 다 약한 골이야. 우리 다 나만의 일이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 면도 그렇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은 확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윤 실장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참 이게 굉장히 전선이 넓혀져 있는 게 문 전 대통령, 이재명 현 대표 그리고 그 밑에 사안이 너무 많은데 쌍방울도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건은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 줬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폭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내 돈 받아가지고 뭐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았다라고 폭로를 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게 문 전 대통령 이름까지 꺼낼 필요가 있느냐 보세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있고 동래 의원은 조금 비주류에 속하는 그렇죠. 분이에요. 현주류, 비주류. 문 대통령 뭐 다 한꺼번에 전쟁을 다 치를 만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사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그럴 역량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자,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뭐 상대당의 흥결이니까 뭐 다 언급하는 것 같긴 한데 전략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어제 나온 얘기인데 김상훈 비대위원이 최고 비대위원회에서 모 기업 삼성을 딱 집어 언급하면서 MBC에 광고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이건 좀 정당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대통령이 세게 나가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세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한 1 이야기 하면은 나는 1 이야기에서는 태도 안 나니까. 더 보태야 돼. 한 뭐 그럼 누가 2, 3 이야기 하면 아유 나는 한 5. 저쪽에 있는 사람은 멀리 떨어질수록 10. 이런 식으로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비슷한 이야기로 뭐 또 어떤 의원이 이제 국모.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과한 공격하지 마라. 뭐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받아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나는 좀 더 튀어야 되겠어. 난 더 세게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런 식의 거가 나오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경쟁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윤 실장님 말씀으로서 딱 떠오르는 게 지난 화요일에 기자들이 와서 정치권 뒷이야기를 좀 분석하는데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뭐 폼나게 사표라든가 왜 이렇게 말들이 좀 다 거치냐 그랬더니 그 내부 관계자가 좀 한동훈 병이다.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제 이 야당에게 거세게 딱 몰아치면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나도 좀 스타 돼볼까 이런 경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정인을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네. 옛날에 이제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시, 제가 유식한 말이에요. 네, 네. 서시 봉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시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녀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이 서시가 심장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찌푸리는 게 특히 더 아름다워 보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서시를 따라한다고 예, 예, 자기도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찌푸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좀 그래 웃어야지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네네네. 다 찡그리고 다녀가지고 이제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았다. 네. 네. 자 따라하기 말고요. 자기의 강점을 개발해야죠. 누구나. 네, 일반인은 웃고 살아야죠. 에이, 그럼요. 정치권이 아니라 해도 이건 네. 그냥 인생 진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이 MBC 전용기 배제 또 특정 기자 두 명과만 만났다. 이런 이제 질문에 자유롭게 비판하시라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네. 헌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더 좋지 않게 생각을 네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전용기에 못 태운 안 태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논리를 있어야죠. 말하면은 그 논리가 확장이 되는 거고 네네. 또 그러다 보면은 아까 뭐 무슨 광고를 뭐 어쩌라 저쩌라 예, 하는 예, 사람까지 예. 생기는 예. 거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나오는 네. 건데요. 해체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빨리 여권이 여기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특정 보도에 대해 가지고 뭐 좋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송사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송사는 송사대로 두고. 그건 뭐 고소 고발 하든가. 언론과 취재원의 관계로서는 그 관계원으로서 이제 대응을 하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좋은 방식이 아니다. 아유, 이 와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안철수 의원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KBS 아침 프로 최경영의 최강지사에 나왔는데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당의 역할이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친윤 그룹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정진상 실장의 문제가 야권 내부의 이제 어떤 균열점으로도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뭔데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지켜야 돼. 네네네네. 이상민 장관도 똑같아요. 아하, 여권에서.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권 내에 이런 균열점으로 네네. 작용하는 게 보이는 거죠. 아주 두 가지가 데칼코마니처럼 네. 굉장히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은 조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반윤. 뭐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찐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네네네. 아니냐라는 네. 식의 흐름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이용 의원이 예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아니 그걸 굳이 뭐 저 사람들 퇴장시켜야 되냐라고 강한 질타. 했을 때 당내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게 이제 당에 좀 기저에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네. 1년여 남았는데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당협위원장. 네. 지금 뭐 60여 곳의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당내 갈등이 개파간 뭐 친윤, 비윤, 반윤으로 이제 본다면 좀 격돌이 일어날 걸로 그러니까 예상하십니까? 뭐 총선을 앞두기도 하지만은 더 좁혀서 보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누구 쪽에 가까운 사람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배부른 고민이기도 하다 싶어요. 총선 전체 좀 파이를 늘려놔야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눠 먹을 거냐 네. 내가 더 먹니 네가 더 먹니 할 건데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까 이제 윤 실장님이 이제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1, 2% 빠졌다. 최근 여론조사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갤럽 자체 조사고요. 지난 15일에서 17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총평을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빈살만 왕세자, 네. 사우디 왕세자 온 게 하도 화제니까 지금 뭐 한 한국에 20시간 정도 머물렀고 대통령, 뭐 장관들과의 확대 회의, 또 오찬, 그다음에 재계 총수들을 쭉 만났단 말이에요. 자, 20시간 머물렀고 26건의 계약과 양해각서, MOU 체결, 이게 금액은 한 40조 원에 달한다.
제2의 중동붐이일 것이냐. 지금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우디에서 뭔가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안 끼우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중동에서 큰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렇고 항상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뭐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속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빈 살만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반이었다 그래요. 한 50% 네. MOU 한게 계약으로 이어진 그렇죠. 게. 그렇죠. 이번에도 40조인데 반이면 네. 20조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어제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간 뭐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은 면도 있던데 네네, 왜요? 우리나라 이제 8대 재벌 쭉 아, 이렇게 한 줄로 줄 서 가지고 한꺼번에 올려왔어요. 그 재벌이라는 분들이 돈 되니까 네네네. 뭐 속된 말로 이제 체면 이런 거고 다 하고 비즈니스하는 사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냥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윤 실장님이나 저도 뭔가 연결될 게 있으면 차원 아, 뒤에 줄을 서겠죠. 네. 자, 우리는 또 수출 국가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청취자 반응이 엄청납니다. 0311님, 윤태곤 실장님, 조곤조곤 쏙쏙 전달력 최고십니다. 보통뿐이 아니에요. 자, 1457님은요, 대한민국 정치 시사 대표 윤태곤. 야, 좀 카타르에 가셔야 할 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윤태곤의 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